자, 사자서학 제26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찰한, 한이불, 가미감, 엄습할습, 더울서, 말물, 옷걸건, 치마상, 함불, 감습하고, 서물, 건상하라. 신습하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짐연자가 된다고 했고요. 요 모습은 이렇게 풀섭, 풀을 갖다가 풀잎을 깐 그런 요 집에 좀 누추해서 풀잎으로 요를 대시한 그런 모양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이것이 이제 사람. 집에다가 이렇게 풀숲을 깔고 그 위에 사람이 이제 추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양을 따서, 춥다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이건 얼음이라는 뜻이고. 자는 형성자로서 옷, 여기 엄습할습은 옷니자에다가 원래는 이게 용용자인데 여기서는 용용자가 이렇게 둘이 원자는 이렇게 답자인데 이것이 이제 생략형이요. 용용자 두 자를 생략한 글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용이 이제 두 마리 있다라는 것은 겹쳐서 합치다, 합치다라는 뜻이고, 여기 이제 옷니자는 옷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입다라는, 옷은 또 입는 거죠. 그래서 입다라는 뜻도 있어가지고 옷을 겹쳐서 입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엄습 팔습이라고 그랬는데, 껴입을, 이건 뭐 습격하다 할 때, 그런 이제, 그런 또 어떤 기운, 이런 것들이 찬 기운이 이렇게 스며드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옷겨입을 습자입니다. 옷겨입을 습자. 그래서 춥다고 옷을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겹으로 껴입지 말고 조금 이제 견딜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형성자로서 날 입에다가 원래는 용을 나타낸 글자인데, 이 자는 원래 이렇게 풀을 쌓아서 불로 태우는 모양입니다. 불로. 그래서 섭을 모아가지고 풀 섭을 모아서 태우는 모양이, 여름에 해가 있는데 이렇게 밑에서 또 불을 떼니까는 찌는 듯이 덥다. 안 그래도 여름 태양이 뜨겁고 이제 더운데 거기다 이렇게 밑에서 또 불을 떼니까는 그 더위가 물건을 이렇게 찔 정도로 아주 덥다라는 의미에서 더우서라는 말이 나온 글자입니다. 덥다. 자, 이것도 형성자인데, 온 이에다가, 원래는 요 찰한자의 생략형입니다. 건자가 차다는, 시원하다는. 그러니까 덥다고 옷을 시원하게 이렇게 걷지 말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치마상자는 원리에다가 노풀상, 이거는 이제 노풀상인데 길다라는 장자와 통하는 말로서, 치마라는 거는 아래에 입는 옷단이 이렇게 긴
치마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덥다고 이렇게 치마를 막 걷어올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겠죠. 이건 남자보다 주로 여자들이 치마를 많이 입으니까는 함부로 이렇게 다리의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글자 같습니다. 옷의 각관, 엄숙할 숙, 가지런할 점, 얼굴형, 모습용, 모양모, 단정할 단, 장중할 장, 또는 씩씩할 장,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관 그러면은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덮을며 해서 이렇게 덮는다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여기에다가 요거는 선을 의미한다 그랬죠. 마리촌은 마리촌인데 요거는 선을 의미하는 글자. 자, 요거는 머리에 이렇게 뭐 갓을 쓰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죠. 관을 쓴 사람의 모양.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관을 쓰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갓이라는 오늘날의 모자 같은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갓. 그래서 관을 쓰다라는 글자입니다. 이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글자는 못을 나타내는 못연자 또는 그런 소는 이렇게 바닥이 깊은 연못이죠, 소. 그래서 이 모양은 배를 타고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손을 나타내는 글자죠. 여기 이렇게 긴 막대기를 해가지고 돛을 손에 잡고 삿대질하는 모양. 배를 타고 그래서 깊은 곳에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은 소라는 글자는 이렇게 깊이를 알수 없는 깊은 못이라 그랬죠. 그래서 깊은 못을 이렇게 보면서 삿대질을 하다 보면은 혹시 빠질까봐 이제 두려워서 그래서 좀 두려워하다, 상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엄숙할 숙, 엄숙하다, 뭐 상가 이렇게 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엄숙해서 이제 상가하다. 뭐 공경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다음에 가지런할 자는 형성자로서 발을정이 음을 나타내면서 뜻도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는 묶을속자죠. 그래서 여러 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이런 나무를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는 자입니다. 그래서 묶는다는 묶을 속자입니다. 그리고 요건 칠복은 요렇게도 이제 쓰면서 요거는 나뭇가지를 의미하고 요거는 손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손으로 이 나뭇가지를 툭툭 치다.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이게 묶어놓고 이걸 가지런하게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반듯하게, 바르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상형자. 발 없는 벌레치라 그래가지고, 원래 고양이과 이런 짐승, 발톱을 이렇게 감추고, 먹이를 막 덮쳐 들으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발톱으로 이렇게 딱 먹잇감을 갖다가 노려보면서 이렇게 딱 덮치려고 하는 모양에서 그 나타낸 글자고 여기에다가
요자는 요 머리, 이거는 머리를 나타낸 글자고 여기에 이렇게 발, 이건 사람을 나타낸 글자죠. 사람인 발이라 그랬죠. 밑에 쓰여가지고 발. 그래서 요 모양도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모양을 합쳐가지고 모양이란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둘 다. 여자도 형상자가 되겠습니다. 서다란 뜻과 여자는 천으로도 읽고 단으로도 읽고 이제 읽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음을 나타내는데 원래 이 글자는 각골문에서 수자와 지자 아니불자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막 이 수분을 얻은 식물이 땅에서 막 그렇게 사기 트는 모양을 가르쳐 가지고 처음이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처음. 그래서 뭐 시초, 시초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시초단, 처음단 뭐 이렇게 이런 글자로 이제 쓰이는 자인데 요 입자랑 쓰여 가지고 끝, 끝이라는 뜻도 있고 원래는 끝단인데 이제 이게 단정하다, 똑바르게 바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단정할 단, 뭐 바르다, 뭐 똑바르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풀초자죠. 풀초. 이 글자는 선비사자는 어른 남자를 의미하는 글자고 여기에 나무 조각장인데 요거는 음으로 쓰이면서 길다 뭐 키가 큰 그래서 키가 큰 남자 그래서 키가 큰 남자는 씩씩하다 또 뭐 기운이 또 왕성할 때죠 왕성하다 뭐 장하다 그래서 풀이 왕성하게 잘 자라는 모양 무성하게 잘 자라는 모양을 보고 왕성할 장, 뭐 씩씩할 장, 씩씩하다, 뭐 꿈이다. 이게 또 집의 의미로서 이제 별장의 의미. 우리 무슨 큰 이런 건물 가면 무슨 무슨 장 그럴 때 예, 장자가 바로 또 요 장자로 쓰입니다. 뭐 가게라는 의미도 이렇게 장자로 쓰고. 여기서는 장주. 하여튼, 뭐, 좀 웅장하고, 이렇게, 그런 모양이죠. 모습이 가볍지 않고. 그래서, 원문 해석을 해보면은, 옥과 가슴. 옛날에 의관이라 그러죠. 의관. 의관은 항상 엄숙하고, 이제, 가지런해야 된다. 옷 입는 모습이 남잡하게 뭐, 풀어 헤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옷 입는 모습에서 벌써 무게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엄숙하고 옷을 바지런히 반듯하게 잘 갖춰 입어야 된다는 의미고 얼굴 모습은 항상 단정하고 장중 무게감 있게 좀 이렇게 엄숙하고 이렇게 엄장한 단정한 모양을 유지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얼굴 모습은.